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 과연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수박 한 통이 4만 원이다라는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물가 상승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후가 증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찌감치 우리가 검증이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이중고입니다. 그러니까 폭염에다가 네. 또 이 코로나 확산까지 이 영향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뭐 수박 값이 4만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수박 주스는 한 잔에 6천 원, 7천 원 돼요. 네. 조금 저렴한 데를 가봐도 5, 6천 원 할 정도로 그래도 정말 불티나도 이렇게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날씨가 또 기후가 이 증시에 또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트를 가보면 뭐 대형마트든 소형마트든 가보면은 장바구니를 반도 못 채워요. 기존 네. 가격으로. 그러니까 뭐 깻잎부터 시작을 해서 상추까지 다 올라간 것이거든요. 근데 깻잎, 상추, 삼겹살 먹으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쌈 싸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폭염에 따라서 농산물의 작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만큼 채소, 과일값이 금값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대파 가격도 상당히 올라간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달걀도 지금 마트를 가보면 수개월째 1인당 한 판 판매. 이것도 AI,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상도 계속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쌀 가격도 19% 인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 가격도 전년도에 비하면 51%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9월이면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물가대로라면 정말 장바구니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물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국제 밀가루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빵 가격도 이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침 되면 또 우리 다 빵 먹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밥 먹는 분도 계시지만은 심지어는 밤늦게는 출출한데 라면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쌀 가격, 곡물 가격도 올라갔지만 심지어는 이 원재료, 식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로 만드는 가공식품, 대표적인 우리 가공식품이 뭐 과자도 있지만 지금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부분의 과자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오뚜기를 비롯해서 인기, 즐겨 먹는 라면 값도 줄인상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식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게 이상기후죠.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상기후에 따라서 작황에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조류 인플루엔자로 또 이런 이 질병과 관련된 것이 확산되면은 달걀이라는 게 웬만한 음식의 기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토스트를 해 먹어도 달걀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에그 마요네즈 샌드위치를 해 먹으려고 해도 에그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다 재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달걀 자체가 식자재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대규모의 이 대량의 이 닭을 뭐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공급이 부족하다. 적어도 달걀 같은 게 물론 지금 수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적정량을 제대로 수요 공급에 맞게끔 좀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테고 또 이런 기후라든지 수요 공급에 따른 또 AI 인플루엔자 같은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필요하거든요. 이걸 뭐 농축수산 식품부도 있는 것이고 정부 당국이 있으면 이걸 좀 빨리 장바구니 물가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유통 문제를 좀 개선하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 쌀 보유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좀 적정량 풀어서 좀 수요 공급을 맞췄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서 지금 말 그대로 곡물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이러다 보면 원가가 상승하면 가장 고통받는 건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런 네. 그런 이상 기후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라면은 그게 4분기나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물가 압박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타격 받는 것도 그 영향을 주겠지만 또 이런 날씨로 인해서 원가를 상승하다 보니까 수혜주가 있어요. 수혜주도 4, 4분기 또 내년 1분기까지도 좋을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네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라면값 상승이 굉장히 이슈가 네. 됐습니다. 뭐 식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식품주들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또 너무 일시적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우려감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우선 호재로 작용한 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또 곡물 가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4, 4분기에 가면은 이 식자재의 원가는 내려가요. 근데 제품 가격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많이 나가죠.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식품 기업들은 이익을 더볼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뚜기 같은 기업은 이 제품 가격을 뭐11% 가까이 올립니다. 근데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아니, 오뚜기가 왜 이렇게 올려? 뭐 좋은 기업이라 그러지 않아서 착한 기업이라든, 왜냐하면 우리가 오뚜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진라면이잖아요. 이게 편의점 가서 관찰력이 높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른 라면에 비해서 가격이 쌌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가격을 최대한 오뚜기가 뭐 착한 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 조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원가가 뛰다 보니까 팜유 가격도 올라가죠, 소맥 가격도 올라가죠, 우유 가격도 올라가죠. 여러 가지 라면과 관련되는 가격 자체가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뚜기가 가장 높게 올렸고, 농심도 이거 우리도 안 되겠는데 농심도 올렸고 삼양식품까지 올렸습니다. 그럼 이런 다 올리겠죠. 뭐 팔도 뭐다 올릴 겁니다. 라면 종류. 이게 이제 자체 브랜드로 나오는 라면 가격까지도 지금 상당히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편의점 가보니까. 여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게 이제 기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되면 매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이게 4, 4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나가지도 못하니까 밤에 또 출출해요. 밤에 출출할 때 먹는 거 뭡니까? 또 라면입니다. 컵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면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심, 오뚜기, 또 삼양식품, 또 특히 이제 가공식품, 물론 신선식품도 마찬가지지만 가공식품 쪽에 거의 뭐 시장 1인자죠. 이 CJ 제일제당까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뭐 4분기나 내년까지 계속 오를지 네. 몰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런 조절을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오른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품주에는 수혜로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작용을 할수 있다. 수혜가 되죠. 이게 우리 이렇게. 소비자들은 안타까운 게 네. 가격을 더 내려줘야 되는데 그대로 간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안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 이걸로 한번 모멘텀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은 상태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실적이 그렇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음료 시장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해요. 어떤가요? 그게 주류업계가 요즘에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가 9회말 도미니카를 극적으로 이겼거든요. 이쯤 되면 맥주 따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야 돼요. 아파트에서도 안 들려. 왜안 들리느냐?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너무 덥고 어디 업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지금 야구를 관전하고 있는데 맥주를 딸 수는 없잖아요. 소주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수박 주스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폭염에 따른 맥주 또 소주 등 주류업계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뭐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영업이 확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장 크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뭐 하이트진로, 매출이 있으니까 또 하이트진로 홀딩스, 또 롯데칠성,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류 기업들이 뭐 국순당, 무학, 보혜양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여름이 기대치가 큽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휴가철 가서 그래 부어라 마셔라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성수기라고 하는 7월에서 9월, 아직까지 8, 9월, 7월도 아직 매출 짓기는 안 됐습니다. 뚝 하고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주는 웃고 있는데 주류업계는 울상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같은 식품으로 묶이는 관련된 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주가는 울고 웃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품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올 초부터 가공식품의 릴레이 가격 인상이 시작되면서 이 회사도 즉석밥인 햇반의 가격을 6% 인상했고요. 지난달부터는 스팸을 비롯해서 햄과 소시지 등의 육가공 제품 20여 종의 가격을 평균 9.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식품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미국 냉동업체 슈완스 지분식 9%를 사들이면서 미국 시장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쪽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료용 아미노산과 식품 조미 소재를 포함한 그린 바이오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화학과 에너지 쪽인 화이트 바이오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00% 해양 생분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PHA 생산 기술을 보유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보관과 의료적인 레드 바이오까지 더해서 바이오 사업을 고르게 키우겠다는 의지 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는 이번 2분기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견과와 빙과 매출이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했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다만 해외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장 회복에 따른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 부담 요인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실적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스낵과 디저트류의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견과 매출이 회복되고요. 특히 빙과는 7월에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날씨 효과로 인한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롯데제과는 앞으로 모델 BTS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나가면서 이 디저트류, 내식 카테고리 라인업 강화를 통해서 실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세계푸드입니다. 회사가 노브랜드 버거를 중심으로 외식 사업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버거로 불리면서 노브랜드 버거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매장 수를 약 170여 개, 2024년에는 1,000개까지 출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되지 않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노브랜드 버거는 론칭 2년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고요. 신세계푸드는 올해 1분기 영업이 흑자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신세계푸드는 F&B 전문점을 키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 전문점 론칭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육 브랜드 베러민트를 론칭하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대체육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식품주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식품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주류 업계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입을 것인가 그걸 또 가늠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 3분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7, 8, 9는 뭐 폭염도 또 이게 성수기라서 가장 매출을 높여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또 피서지에 가서 그 현장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확대되는 것이 주류 쪽인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4단계로 오히려 전국적으로 다 확산된다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타격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4분기에 얼마만큼 회복되느냐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화이트 진로, 또 화이트 진로 홀딩스, 또 국순당, 롯데 칠성, 또 무해, 무학, 또 보해 양조 이런 기업들 완급 조절을 좀 하실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었거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맥주값이나 소주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또 정부의 세금까지도 이 관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원료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맥주에 들어가는 밀도 그렇고 또 보리 메가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류 업계는 상당히 3분기 동안은 힘들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네. 그나마 롯데칠성이 2분기 실적은 좀 잘 나와서 네네. 주가로 반영이 되긴 했는데 그게 그냥 그래도 그런 사이다나 그런 음식료 그렇죠. 다른 주류로 인해서 네. 이제 거기 회복을 한 거고 정말 주류가 주종인 뭐 화이트나 국순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4분기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네. 나눠보려고 했던 수혜 업종 네네. 과연 이 식품 가격에 따른 수혜 업종을 어디로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쪽하고 과자류도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피스를 못 가다 보니까 방콕하는 이른바 이 대체 피스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집안 내에서 간단하게 조리되는 식품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CJ 제일제당도 더욱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테고 8월 말, 9월 달까지도 계속 이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라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 상승에 따라서 수혜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심이나 오뚜기나 또 삼양식품 그 외에 또 라면 관련되는 상품인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앞서 이제 우리가 롯데제과도 이야기했지만 또 오리온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 상품이 초코파이인데 중국 시장 내에서도 매출이 확대되지만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는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가격 인상까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기업도 중요하지만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도약대를 만드는 이 전략적인 전환점에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식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지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CJ제일제당이나 대상, SPC 삼립과 같은 아무래도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덜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오리온의 이제 해외 확대,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 입을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